네, 다녀오세요. 애는 낳는가? 너 먹고 학교 가라. 깜짝이야. 아이, 아이, 토쟁이. 오소토 하는 거야, 토쟁이. 이건 뭐야? 아, 토쟁이. 요번 토쟁이는 좀 약하네요. 금방 죽네요. 거음하신 토과장님. 아, 토과장님 좋다. 부어. 아씨, 꽝이네. 꽝이야. 일단 Ethan. Hey, shh. I know. I'm not gonna hurt you. Hell, I never would have if I could have helped it. What do you mean? I'm no killer, son. 오, 좋네. Neither is Marguerite. 좀 삐져 있는 거 봐. Nor my boy Lucas. Or even Zoe here. That girl Evelyn. She did this. What the hell is she? Now, what did she do to you? She infected us with her gift. That's what she calls it. I found her near a busted out tank in the bayou. 이 가족들도 피해자라는 거군요. 정확히는. So she infects you and then she takes control. 미아가 정신이 오락가락 했던 것처럼. Not exactly, son. She just... She forces her way into your mind, your soul. You can't fight back. You are connected to her, and you can't resist the urge to... Oh, you're a different person after that. Just like Mia. So Mia sent me that message because of Evelyn. Listen, the girl just wants a family of her own. 에단이. She's the key. All right. 에단의 뭔가 기억 같아요. You stop her. 에단의 기억 속인 것 같아 이건. Ethan, free my family, please. 결국엔 이블린이 그냥 모든 원흉이군요. 그냥 삐져가지고 여자애가. Don't hurt him. Silly, I told you I'm not gonna hurt him. Don't you dare. So what? You're not my mommy. Remember? 뭐야, 뭐야. 오. 아, 미아. 미아가 날 구해줬어. There's no time. You have. 심쿵한다, 심쿵해. Here, take this. What? 어, 뭐야, 왜, 왜. 미아. What are you doing? Saving your life. You need to go. I won't be able to resist for much longer. No. Now go kill that little bitch. No. No. Mia!
No! 아, 어떻게 만났는데 미아를. 우리 미아를 어떻게 만났는데. Okay, you little bitch. 망할 년 어딨어. 근데 아까 미아 뒤에 있었는데? 이 망할 년 미아 뒤에 있었는데? 다 네 잘못이야. 내가 뭐 어쨌다고. 아 진짜 이기적인 아이네요. 기관총은 죽어가지. 이거 봐. 얘 뭐 있어? 야 아무것도 없잖아. 기관총은 죽어가지. 아사님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깨고 자세요. 뭐야 이거? 올라가. 오이 물고기 죽어 있는 거 봐. 와. 아 이거 낚시하면 손맛 죽이겠는데 얘들. 어쩌다 죽었니? 어 여기를 헤엄쳐 가야 돼. 짜증나. 지금 오전 2시 6분입니다. 에단 얼굴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베크롬비 소금광산 사우스 덜비. 뭐야? 그들이 저 헬리콥터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정신 자극제. Alpha 1, this is Bravo 1. Do you read? This is Alpha 1. Report. Did you find anything? A thorough search of the Baker property revealed zero survivors. Repeat, zero survivors. We did find evidence of a skirmish. Evelyn? Negative. However, we did find several encrypted messages from the Baker's son, Lucas, to an unknown third party. You can probably guess who that was. That's just great. We've had reports in the abandoned mine south of the property. I'm gonna go have a look. Roger that. We'll meet you at those coordinates. If you encounter Evelyn, orders are shoot to kill. Repeat. Shoot to kill. 오호. 즉시 사살하라. 아, 여기도 자판기가 있네. 세 개짜리. 이거 뭐야? 무슨 무기인데 이거? 아 체력 좋다. 그냥 체력 저기 아니에요? 체력 만땅 해주는 거? 미아의 물건을 받았습니다. 우와! 미아! 우리 미아가 나를 위해서 우리 미아가 나를 위해서. 잠깐만. 권총 탄약. 소총은 뭐 이거나 또. 똑같겠죠? 이왕이면 미아의 소총을. 권총. 아 탄약 많다. 탄약 많아서 좋다. 와 잠깐만요. 저거를 얘는 탄약이 없잖아 아예. 그러고 보니까 나 얘 왜 샀냐 그때. 와 나 얘 왜 샀지? 내가 쟤를 왜 샀을까?
산탄을 가져가는 게 나을까? 유탄 발사기를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 구급약 챙기고. 아, 많이 챙겨야지. 구급약 챙기고. 정신 자극제. 허브, 화약 다 필요 없어. 부식 용액이 필요한가? 어, 나이프 어딨어? 내 나이프. 나이프 있어, 이 나이프. 나이프, 그렇지. 서바이벌 나이프. 어, 우리 미아의 신념이 담긴. 유탄 발사기를 챙겨갈까? 말까? 일단 이렇게만 가져가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가져가 볼게요. 방어의 주화? 어, 그거 지니고 있으면 맞아요. 방어력 올라간다 했어요. 이거 지니고 있어야겠다. 일단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얘를. 이것도 그냥 할까요? 세 개인데? 까짓 거? 딱 세 개 있네. 좋아. 눈이 감겨요? 주무세요. 눈이 감기시면 주무셔야지. 스트레이드 한번 맞고 갑시다. 으쌰. 아, 좋아요. 가자. 유탄이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렇게 막 강력하진 않더라고요. 오, 깜짝이야. 시작부터 이놈들이. 빵이야 빵이야, 기관총도 아껴야지. 빵이야. 빵이야 좋아. 돌아가야 돼? 쟤 꼈다, 꼈어. 쟤 살짝 꼈었어, 방금. 깜깜해졌어. 뭐야. 오. 가자. 가자. 오, 놀래라. 나 수그렸는데. 아, 이걸 다 부셔야겠다. 안 되겠다. 기분 나빠. 또 어딨어? 에, 탄광 아닌 것 같아요. 탄광 안. 뭔 소리야? 놀래라.
오, 놀래라. 야. 오. 오. 일반으로. 네, 부비트랩. 오, 뭐 길이 뭐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일단 가볼게요. 막혔다. 그래, 막힌 데를 가야 이런 걸 한 번씩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왔나? 오, 뭐야. 아, 역시 이 총알은 역시 너무 별로야. 어, 막혔어. 막혔어. 비켜. 아이, 기관총도 별로 안 좋구만 이거. 그냥 갈게겠구만. 총알 아낄 필요가 없나 지금. 기관총은 지금 시간만 오래 걸리고. 갈게야 돼 그냥. 다 막힌 건가? 여기도 막혔죠. 다크소울이요? 그 재미져요? 근데 내가 여기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다 막혔잖아요, 지금. 저기 길이 있나? 폭파시키는 건가? 그놈의 폭파에 몇 번 속았잖아 우리가. 어? 이거 나무 폭파 되나? 진짜? 안 되기만 해봐. 안 되잖아 이거. 폭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폭탄은 살상용입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이거 미는 거다.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폭탄보다 더 돌멩이가 그냥 더 세네. 폭탄보다. 어, 폭탄은 나무를 부술 수 없고 이것은 나무를 부수고. 참 아이러니한 세계네요. 어, 네, 리조님 피곤하시면 주무셔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트 먹겠지? 오호호호호호. 여기도 한번 봐야지 뭐가 있나. 지금 그러면 잠깐만, 이 폭탄들을 다 이블린이 해놓은 거야? 툼레이더 같아요.
아! 야, 부비트랩. 으이, 승질나.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2시 42분. 정말 고마워.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 게다가 그녀는 아직도 날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당신들은 그 부분을 고치는데 온 신경을 쏟아야 돼. 그 여자애는 어린애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어린애만큼이나 멍청하지.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아직도 완전히 그 여자애의 지배하에 있어. 궁금한데 당신들이 이 가족에 대한 집착을 그녀에게 주입한 거야? 완전 엉망이라고. 결국 그러면 잠깐, 그럼 그러면 이블린도 결국에는 뭔가 그냥 피, 어떻게 보면 피해자네요. 주입시켜서. 그죠? 졸았어요. 주무세요. 졸리면. 졸리신 분들은 주무십시오. 이 시리즈에서 성장한 박테리아에 인간이 감염된 경우 증상을 자세히 기록한다. 이 시리즈 무기화된 병원체를 다루기 전 이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이후 사상균으로 부름. 감염 초기 사상균은 대상의 신체에서 영양분을 취해 자가 번식하며 신체 내 모든 세포를 천천히 점령해 나간다. 그 부작용으로 감염된 대상은 주목할 만한 재생 능력을 얻는다. 실험 중 우리는 시험 대상의 팔과 다리를 제거, 몇 분 만에 절단된 돌출부에 접합할 수 있음을 알아내었다. 감염 중반 단계, 사상균이 뇌에 침투하면 대상의 생각이 이 시리즈 사산과 동기화된다. 대상체는 환청과 환각을 경험하게 되며 금세 이 시리즈 사산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숙주는 모든 자아 감각을 잃는다. 완전 감염. 신체 모든 세포가 사상균에 점령당한 후에는 대상이 인간의 형체를 잃기 시작한다. 육체적 변이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상이 강력한 육체적 힘을 갖게 된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 단계의 대상을 제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와, 그렇게 감염되어 가는군요. 꼬얌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투여 후 5분 구토. 이 시리즈 투여 테스트. 이 시리즈 투여 테스트. 투여 후 12분 세포가 석회화. 그렇지, 결국엔 모든 이런 진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아, 사용할 아이템? 뭐 없는데요. 이거? 오호. 이 시리즈 생화학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든 대상의 세포를 모두 파괴한다. 이 시리즈 자산 처리 시에만 사용한다. 독소는 사용하기 전 촉진시켜야 한다. 네크로톡신 용기한 이 시리즈 세포 샘플을 넣으면 된다. 이 네크로톡신. 안보소로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2000년 회사의 넥스바스 차세대 실험적 전투 우위를 위한 여러가지 개념 중 하나로 실시되었으며 HC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전투부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생화학 무기를 개발했다. 넥스바스는 이후 중단되었으나 모든 자산은 이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 이 프로젝트와 일반적인 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각 전투원 부대원들을 협력 상태로 만드는 것, 즉 적대적인 요소를 충실한 부하로 바꾸는 것에 있다. 이는 전쟁 포로 처리 비용은 물론 전투 비용 자체를 효율적으로 없애주기 때문에 뭐뭐뭐 해야 되는 것은 물론 뭐뭐뭐뭐의 조직도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다. 아, 스포가 아니고 입진되면 알아야 된다고요? 모를 수도 있지. 또한 이블릭에는 유기체를 균유로 이루어진 필라멘트 같은 균사로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 유기체라는 단어는 정의가 막연해지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수많은 균사로 형성된 초계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초계체가 강력한 생존 본능을 보이며 아주 약간의 자극에도 격렬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는 점이다. 균유 특유의 강인함과 주목할 만한 힘은 전작에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연구원들은 이 초계체를 감염체라고 부른다. 이들은 곰팡이로 이루어졌으며 형태 또한 그러하다. 이에 감염된 것 같기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사고로 인한 감염의 경우 치유 방법은 이블린의 신체 세포 샘플에 뭐뭐뭐를 수용하여 고유한 살균 혈청을 제작하는 것이다. 감염된 대상체의 혈청을 투약하면 균사가 석회화된다. 말이 맞네 참. 이블린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흥미로운 부분은 이블린이 가족이라는 개념에 집착을 보인다는 점이다. 여러 건의 실험에서는 우리는 감염된 대상체가 강제적으로 이블린의 엄마 또는 아빠 역할을 하며 이블린의 실제 자신의 자녀처럼 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왜 이블린은 정신제어를 위한 주제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선택했을까? 가정일 뿐이지만 이블린은 혼자인 소녀보다는 가족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사회에 섞여 들어가기에 더 적합하다는 본능적인 판단을 내린 것일지도 모른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격리되어 훈육되어지는 동안 느낄 수 없던 사랑이라는 개념을 느껴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 부모의 사랑을. 이야, 그렇구나. 아니요, 암소버르님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른 대로. 혹시라도 부가 설명을 해주고 싶으시면 게임 끝나고 해주세요. 지금은 그냥 제가 느끼는 이대로만 느끼고 있겠습니다. 책음 한번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스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용히 해주세요. 뭐 무슨 얘기하는지는 제가 제대로 못, 안 봤어요 일부러.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만, 제가 그냥 아는 선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뭔가 설명해주고 싶으시면 게임 다 끝나고 설명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가 진짜 인간의 지금 실험으로 인한 뭔가가 지금 어떻게 지금 거시기 하고 있는 거죠. 일로 가는 거 맞죠? 내려갑시다. 여기도 막힌 것 같은데? 오! 공간이 부족하다! 심심한데 이거나 먹어야지. 아니에요 리이저님, 그냥 유튜브에서 보고 계세요 편하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I'm okay, I'm okay. 뭐 버릴 거 없나? 쓸데없는 권총탄약 따위. 네 발 따위. 정신자극제. 근데 나 왜 먹은 거야? 글쎄요, 이블린 죽이고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신경탄, 아, 못 먹어. 아, 유탄 발사기도 없지, 지금. 아, 매그넘 탄약. 매그넘도 없지. 이 게임을 사야 할지 심히 고민 중입니다. 재밌어요 게임은. 재밌습니다. 저는 이지로 해서 그런데 노멀로 해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듯. 어, 깜짝이야. 안 죽어. 너나 죽어.